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파TV 한소훈입니다. 드디어 여러분들께 EV6 페이스리프트를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뭐 사실 외관 디자인 변경된 거랑 뭐 배터리 바뀐 거랑 뭐 실내 추가된 거 이런 것들도 하나씩 설명해 드릴 텐데 남들이 이야기하지 않았던 정보 가지고 위해서 또 여기 좀 해가지고 또 몇 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뭐 외관 디자인 바뀐 거 뭐 좋아요. 하지만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호불호 나는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반대로 좀 별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전기차의 판매량이 많이 없다 보니까 많은 브랜드에서도 약간은 좀 더 상품성을 많이 개선을 해서 출시하는 분위기입니다. 보통 신차 뭐 페이스리프트 풀체인지 나오면 어때요? 연식 변경만 돼도 옵션 추가되면서 가격이 인상되잖아요. 근데 지금 EV6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가격이 거의 동일합니다. 하나도 안 올랐어요. 그러면서도 옵션을 미친 듯이 넣어줬는데 일단은 배터리가 4세대 배터리가 들어가요. 기존에 77.4kWh 배터리가 들어갔는데 이번에 84kWh 배터리가 들어가면서 효율까지도 좋아지고 배터리 용량까지 커졌어요. 롱레인지 19인치 기준으로 494km 주행 가능거리 보여주고요. 이거는 그냥 복합 기준이에요. 실제로 이 테스트한 분들의 이야기를 따르면요, 얘 500 중후반까지 그냥 무난하게 뽑아준다고 합니다. 557 뭐 이 정도까지 주행 가는 거리가 나온다라고 하거든요. 제가 카니발 타면서 아쉬웠던 부분들이 뭔지 알아요? 옵션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생각보다 안 커지고 해상도라든지 아니면 들어가 있는 정보들 이런 것들이 아쉽다라고 말씀드렸죠? EV6 같은 경우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개선된 게 들어가고요. 무엇보다 카니발은 옵션을 다 추가를 해도 이 전정식, 감음식 스티어링 휠이 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행하다 보면 분명히 나는 핸들을 잡고 있는데 핸들을 잡아라 라고 경고도 막 띄운단 말이에요. 근데 EV6 같은 경우에는 전정식, 그러니까 감음식 스티어링 휠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를 옵션을 추가해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옵션을 추가하지 않은 깡통 모델부터 감음식 스티어링 휠이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죠. 요거 EV9이나 G90에 들어가 있었던 기능이거든요. 근데 EV6에도 넣어주는 겁니다. 기아랑 현대가 사이가 좋고 뭔가 그냥 같이 합작해가지고 큰 차이 없겠지 이런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현대나 기아가 같은 그룹사 안에 엮여있지만 경쟁을 하는 모델이에요. 아이오닉5가 페이스리프트부터 출시하고 상품성 개선이 됐다고 막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EV6도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상품성이 개선이 됐습니다. 아까 그때도 가격이 동결되고 주행거리도 아이오닉5보다 훨씬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된 거야? 같은 플랫폼에 같은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왜 주행 가는 거리는 EV6가 아이오닉5보다 한 10% 정도 더 잘 나오느냐? 그거는 공력 저항. 전기차 출시할 때 뭐 공기 저항 계수 뭐 0. 몇 CD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주행 가는 거리, 공기 저항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주행 가는 거리가 차이가 나는 거죠. 게다가 아이오닉5에는 있지도 않은 EV6에만 있는 옵션들이 있습니다. 추가된 부분들이 있어요. 바로 2열 사이드 에어백이 추가됐어요. 기존의 에어백이 몇 개요? 8개죠? 근데 EV6는 10개로 2개가 늘어났습니다. 그 2개는 이 사이드 에어백, 전복됐을 때나 측면 사고가 났을 때 사이드 에어백이 2개가 추가된 거죠. 요거는 아이오닉5에는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EV6에만 있는 거죠. 단순히 에어백만 추가된 게 아니에요. 비필러 안을 우리가 뜯어볼 수는 없지만 비필러도 자세히 보면 이 두께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측면 충돌 안전성을 위해서 이 비필러 쪽에도 보강바가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아이오닉5도 이 휠하우스랑 이 바닥 흡음재가 추가됐잖아요. 마찬가지로 한 등급 위에 있는, 그러니까 제네시스에 들어가는 이 흡음재가 또 추가로 들어갑니다. 게다가 주파수를 감음 쇼버라고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전기차 주행하다 보면 그 모터 소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잡아주는 감음형 쇼버 소바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노면에 올라오는 불필요한 소음들도 어느 정도 억제를 해주는 거죠. 키 소지하고 가까이 가면 문이 열리고 닫히는 워크 어웨이라 아시죠? 그거 들어갑니다. 원래 기준 없었거든요. 문은 그냥 열어야 됐었는데 그냥 키만 가까이 소지하고 가까이 가면은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멀리 떨어지면 문도 닫히는 이 기능까지도 기본으로 넣어준 거죠. 제가 이거 둘러보면서 뭐 외관, 실내 이런 것들은 다 하나하나씩 달라진 점을 알려드릴 텐데 일단 옵션부터 알려드리는 이유가 정말 많이 추가가 됐어요. 게다가 아이오닉5에도 안 들어가는 전동식 스티어링 휠 있죠. 이거 전기차 언어분들이 계속 넣어달라고 했었던 건데 요거 역시도 들어갑니다. 이번에 전기차가 분위기가 약간 저조하면서 기아에서도 EV6에 대한 옵션들과 구성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쓴 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원격 스마트 주차 들어보셨죠? 전폭이 넓고 좀
차가 큰 차 같은 경우에는 이 원격 스마트 주차가 진짜 필수로 들어가야 돼요. 제가 지금 카니발 페이스리프트 된 거 타고 다니잖아요. 원격 스마트 주차처럼 편하게 없어요. 정말 편합니다. 우리나라 주차선이요 막 그렇게 넓은 곳도 있지만 좁은 곳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했을 때 내려야 되는데 옆에 차가 너무 붙어 있어 가지고 못 내리는 경우 다들 한 번쯤 있었잖아요. 근데 이 원격 스마트 주차가 있으면 타고 내리기 쉽거든요. 근데 이 EV6는요 원격 스마트 주차 2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원격 스마트 주차는 그냥 직선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뒤 이렇게 빼는 것만 생각했잖아요. 원격 스마트 주차 2는 대각선까지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선이요 앞뒤 이렇게 있는 것만 말고 약간 대사선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 줄 맞춰가지고 집어넣어줍니다. 요거 EV9에 들어갔었던 건데 EV6에도 추가가 돼요. 뭐 빌트인 캠 2들어간 것도 기본이에요. 요거는 뭐 얘기할 필요가 없이 어차피 들어갈 거라고 사람들 생각을 했잖아요. 자, 외관 디자인도 정말 많이 변경이 됐죠.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과 지금 실제로 출시된 EV6를 보면 어때요? 거의 비슷하죠? 지금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을 패밀리 룩을 그대로 적용을 했는데 기존과 너무 많이 달라져서 이걸 좀 호불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했어요. 처음에 이제 티저라든지 사진이 공개됐을 때. 근데 실물로 보니까 확실히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기존 EV6도 나쁘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 변경된 디자인 그리고 기아가 밀고 있는 이 통일된 디자인이 훨씬 더 차를 한층 더 이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범퍼 디자인도 조금 변경이 되고 디자인의 이 선 라인이 있잖아요. 그게 일체형으로 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크램쉘 후드가 하나로처럼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오히려 좀 더 한눈에 더 잘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이 프렁크 공간은 예전 EV6 때도 그렇지만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니에요. 약간 그냥 좀 구생용? 혹은 좀 조그만한 물건 같은 거 적지 않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작은 아이디어 있죠. 이렇게 레터링이라든지 이런 소재들이 들어가는 거는 기아나 현대가 나름 신경을 써서 지금 넣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신형 기아 엠블럼도 들어가 있는데요. 요거 범퍼 디자인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이거 GT라인 느낌이 좀 나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범퍼 디자인도 이 기본이에요. 얘는 기본 EV6인데도 범퍼 디자인이 조금 달라진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방향지 시등도 자세히 보면 이런 식으로 무빙턴 시그널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방향지 시등으로 살짝 변경이 됐죠. 근데 이거 재미난 게 요즘 기아 차들 보면 이 DRL이 전체적으로 다 하나처럼 방향지 시등 틀면 바뀌잖아요. 근데 EV6는 요 위 상단 방향지 시등만 바뀌고 하단은 그대로 있어요. 이거 왜 그러느냐? 요 DRL이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밑에와 위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방향지 시등을 키면 이 위쪽 상단에만 바뀌는 거죠.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구분점을 만들어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후면부의 디자인을 보면 어떤가요?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뭐가 달라졌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잖아요. 사실 요 테일램프의 안쪽 라인이 변경이 됐어요. 요거는 최근에 출시한 소렌토도 비슷하죠. 소렌토도 자세히 보지 않으면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후면에 테일램프가 뭐가 달라졌지? 요런 느낌이 들잖아요. 전면부는 거의 풀체인지 수준으로 다 뒤갈아 없는데 뒤쪽 테일램프는 약간 라인만 부분 변경해 가지고 완성을 한단 말이에요. 최근에 출시했던 소렌토도 그러고 조만간에 나오는 뭐 K8 스포티지 페이스리프트 역시도 후면부는 살짝 변경이 되고 전면부는 거의 많이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이 딱 라인을 보면 어때요? 달라진 듯 안 달라진 듯. 저는 이 뒤쪽 라인 자체가 기존에도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살짝 손만 본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들고요. 요 하단에 디퓨저랑 이 후면 범퍼 디자인 어때요? 여기 약간은 좀 안쪽으로 슬림하게 들어가 있고 전면부 GT라인 범퍼 약간 되게 공격적이잖아요. 후면부도 이런 라인들이 좀 추가가 됐는데 이 느낌이 저는 약간 디퓨저를 혹은 이 머플러 팁을 좀 느낌을 내기 위해서 살짝 조금 포인트 엣지를 좀 집어넣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실내로 보면은 실제 이 오너분들이 요청했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바뀌었죠. 이거는 K4 때 거의 처음 공개됐었던 스티어링 휠인데 이게 지금 기아의 패밀리 룩 스티어링 휠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K4, K8, 그 다음에 EV6 뭐 이런 것처럼 모든 차에 하나씩 적용되고 있는데요. 디컷 핸들로 들어가 있고 처음에 사진으로 봤을 때는 솔직하게 얘기해요. 전 촌스러웠어요. 요즘 좀 심플한 스티어링 휠들 많이 나오잖아요. 뭐 버튼들도 뭐 간소화하고 안쪽에 좀 라이트하게 막 이렇게 집어넣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EV6의 스티어링 휠은요. 요 D컷 그다음에 투톤 핸들이 들어가서 그런지 오히려 저는 좀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도 지금 들어 보입니다. 게다가 실제 오너분들이 요청했었던 가장 첫 번째 진짜 해달라는 거 블랙 하이그로시가 사라졌어요. 요 원래 이 센터 이 콘솔 쪽 있잖아요. 여기가 블랙 하이그로시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뭐가 단점이냐면
지문이 너무 많이 묻어요. 그러니까 때가 너무 많이 타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무광 메쉬 타입 소재로 바뀌었기 때문에 때가 많이 안 타고요. 요 부분도 있잖아요. 원래 이거 더 밝았어요. 약간 밝은 실버였는데 요것도 어두운 무광으로 변경이 된 거죠. 게다가 앰비언트 무드등 제가 들어간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기 보면은 요 센터 콘솔 요 상단 쪽 여기는 원래 기존에도 들어갔어요. 하지만 이번에 요 송풍구 밑에 있잖아요. 여기 이 부분이 바뀌었어요. 원래 기존에는 빗살 무늬처럼 들어가고 색깔 변경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여기 드라이브 모드와 연동되게 혹은 내가 이 색상을 조절할 수 있게끔 바뀐 거죠. 그리고 이 앰비언트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약간 그 불빛의 감도라든지 소재 마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 송풍구에 있는 요 라인이 있잖아요. 요게 안쪽에 그 홈을 이렇게 파가지고 약간 비치게 만들었거든요. 이게 되게 이뻐요. 이게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소재와 송풍구에 있는 소재가 다르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도 꽤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아마 전기차 초창기 사셨던 분들은 다 공감할 텐데 비건 소재 막 재활용 플라스틱 막 이런 얘기 정말 많았잖아요.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제가 처음 나올 때도 야 그럼 결국에는 버려진 쓰레기 같은 거 갖고 와가지고 재활용해서 넣어놨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이 소비자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지금 이 기아 EV6도 바뀌었어요. 특유의 그 좀 냄새도 없어졌고 그러니까 한층 더 고급스러워졌다는 거죠. 게다가 이 대시보드 이쪽 위에 있죠. 디스플레이 여기랑 이 암레스트 이 소재도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느냐? 계기판이 변경이 됐으니까. 그리고 기아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여러분도 아시죠? 요게 CCNC로 바뀌었어요. 요 CCNC로 바뀌면 뭐냐? 콘텐츠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유튜브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OTT를 볼 수 있게끔 바뀌었습니다. 전 이거 너무 부럽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소소하게 변경이 됐다. 그 다음에 디지털 롬밀러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도어 포켓 쪽에도 앰비언트 무드등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렇게 수납함까지도 이쪽에 들어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앰비언트 무드등이 송풍구 센터 콘솔 도어 하단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은은하게 비치는 이런 느낌들이 나쁘지 않은 거죠. 게다가 제가 EV6를 딱 탔을 때 느껴지는 거는 이 착좌감이 이전보다 좀 더 부드럽게 바뀌었습니다. 이 시트도 조금 더 앉았을 때 편하게. 그러니까 전기차 타면 공간이 넓은데 살짝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었던 적 있지 않으세요? 그게 요 허벅지가 뜬다든지 아니면은 요 딱 앉았을 때 너무 직각으로 시트가 배열이 되어 있어 가지고 불편한 점이 느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간과 상관없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페이스리비를 통해서 시트 착좌감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실제 소비자분들이 요청하는 부분들을 하나씩 추가해서 넣어주는 거죠. 요 옷걸이형 헤드레스트는 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더라고요. 저는 크게 사용을 안 해봐가지고 막 편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기아 EV6는 조금 신경 써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아가 정말 마감을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게요. 이런 고무몰딩도 있죠. 그 다음에 유리 사이를 이어주는 요 접합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에도 고무몰딩을 하나 더 떼놓습니다. 이거는 실내로 유입되는 풍절음을 좀 잡아주기 위한 포인트인데 이런 것들도 추가해서 집어넣는 걸 보면은 확실히 이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근데 확실히 화이트 컬러가 무난하고 어디다 붙여놔도 예쁘네요. 우리가 처음에 썼던 컬러가 런웨이 레드라고 하는 컬러인데요. 화려한 느낌은 있지만 그냥 무난하고 좀 누구나 무난하게 좋아할 만한 컬러는 역시 화이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자, 옆에 보면 GT 라인이 또 있죠. 요거 컬러 어때요? 요것도 되게 오묘하지 않아요? 요것도 GT 라인에만 선택할 수 있는 요트 매트 블루라고 하는 컬러예요. 진짜 오묘합니다. 정말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야 이게 컬러가 이렇게까지 좀 튈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포인트가 많이 들어가고요. 화이트 블랙의 이 시트 조합도 저는 오히려 되게 화려한 느낌을 주는 것 같네요. 지금 뒤쪽에 보면 범퍼 디자인도 기존과 조금 사뭇 달라요. 그러니까 약간 포인트로 기존 모델과 GT 라인을 구분해 놓는 거죠. 실제 EV6 출고하신 분들이 EV6 GT도 출고를 했지만 EV6 GT 라인을 훨씬 더 많이 선택을 했어요. 그 이유는 외관 디자인이 훨씬 젊어졌고 그러면서도 성능도 GT 라인도 충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GT 라인을 많이 선택을 하고 넘어가신 거죠. 요 컬러도 GT 라인 전용 컬러예요. 이게 울프 그레이라고 하는 컬러인데 굉장히 오묘하지 않나요?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이 차를 선택할 때 흰색, 검정, 은색밖에 선택을 안 하는데 저는 GT 라인을 출고하는 분들은 이런 전용 컬러를 선택하는 게 오히려 좀 더 나를 돋보여주게 만드는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범퍼 디자인이 많이 다르죠. 이제 EV6는 의외로 GT 라인을 많이 선택을 하거든요.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제 N라인 패키지가 없어가지고 선택을 많이 안 하긴 했지만 EV6 구매하는 분들 연령층이 조금 더 젊고 영업무들이 많이 구매하기 때문에 GT 라인을 많이 선택을 한 거죠. 이번에 나오는 EV6 페이스 리프트도 이 GT 라인이 훨씬 더 예뻐 보이긴 합니다. 와, 이것도 GT 라인 전용 실내 컬러인데요.
화이트 앤 블랙 투톤으로 들어가고요. 지금 보면은 이 가죽 소재도 스웨이드 재질로 추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도어 상단 이런 부분들도 스웨이드 재질로 들어가는데요. 기본 모델도 나쁘지가 않지만 요 이 GT 라인의 실내 소재는요 훨씬 더 고급스러워요.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어때요? 3스포크 휠로 변경이 됩니다. 그 다음에 투톤도 여기 보면 상단에만 포인트로 들어가고 스티어링 휠 중간에 있는 이 혼 부분에만 컬러가 변경이 되는 거죠. 이런 거 보면은 젊은 소비자분들이 약간 이 GT 라인 선택할 수 있게끔 포인트로 좀 넣어놨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요 시트 투톤으로 넣어준 것처럼 여기 지금 센터 콘솔 중간에도 화이트로 투톤으로 포인트를 집어넣어놨죠. 시트 구조는 진짜 잘 만들어 놨네요. 그리고 여기 헤드레스트는 요 가죽 소재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GT 라인 레터링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딱 지금 옆에 세워져 있는 전시되어 있는 차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어차피 이거 풀옵션이나 뭐 아까 네가 설명했었던 GT 라인 보면 가장 상위 트림 아니냐 이런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러면은 어차피 여기 있는 거 내가 살 거는 뭐 옵션이 좀 뭐 에어나 어스 뭐 트림 여러 가지 있잖아요. 나는 만약에 에어 선택하면 이거 보는 거 다 의미 없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세워져 있는 이 차 보면은 어떤가요? 감음형 스티어링 휠, 그 다음에 뭐 일체형으로 들어가 있는 디스플레이 뭐 이런 것들도 다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시트의 재질이라든지 무빙 턴 시그널 방향 지시등 이런 거 다 기본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거는 뭐야? 어? 설마? 예 맞아요. 이 차는요 에어 트림입니다. 가장 낮은 트림의 옵션을 추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아에서도 단순히 그냥 풀옵션에 옵션을 많이 집어넣은 차들만 전시해 놓는 게 아니라 다양한 트림을 전시해 놓자래 가지고 에어와 어스 GT 라인 두 대 두 대 두 대씩 전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근데 딱 보면은 어때요? 옵션 구성이 어? 뭐야? 이 정도면 풀옵션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옵션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어를 선택을 해도 옵션이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차 역시도 에어 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얘가 에어와 어스 GT 라인 다른 점이 있겠죠? 물론 GT 라인 같은 경우에는 범퍼, 실내 뭐 이런 게 너무 달라요. 외장 컬러랑 실내 조합 같은 것도 GT 라인에만 전용으로 들어가고 범퍼 디자인도 다르기 때문에 확연히 구분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러면은 에어와 어스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것도 간단합니다. 2열 여기 시트 있죠? 요 시트 요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거는 에어 트림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기존에도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어스죠? 상위 라인업에는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꼭 보러 가시죠. 이 차량이 어스예요. 외관은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그냥 소속이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고요. 가장 큰 차이는 여기예요. 이게 어스는 실내 가죽과 똑같은 소재로 바뀝니다.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밖에 차이가 안 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성비가 진짜 괜찮게 나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단순히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 그리고 숨겨진 부분들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원가 절감에 대한 이야기죠. 지금 가격을 인상하지 않았고 배터리도 확실히 더 커졌잖아요. 주행 거리도 늘어났고 옵션 구성도 기본으로 상품성이 정말 많이 좋아졌다 생각이 드는데 눈에 보이지 않은 원가 절감도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가격을 동결할 수 있었던 큰 이유, 배터리 가격이 좀 내려갔어요. 좀 여유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가격 인하까지는 아니지만 가격 동결을 할 수가 있었고요.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뭐 소재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요 밑에 하단이라든지 이런 커버들 이런 부분을 살짝 기존에서 좀 더 저렴한 소재로 바꿔놓은 거죠. 이런 것들은 실제 원어가 아니라면 모르는 부분인데 이 원가 절감을 그냥 단순히 다 욕할 수는 없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조금 원가 절감을 했던 부분들이 조금 보이기는 합니다. 이 앞에는 이 알루미늄 커버로 해가지고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뒤쪽에 보면은 빠지죠. 그다음에 이 손잡이 도 쪽에 있는 이런 소재들도 기존에 비해서 조금은 아쉬운 게 지금 들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이게 에어와 어스가 여기 이제 무광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런 거 차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예전엔 어스와 에어가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에어 어스 똑같이 만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조금 원가 절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외관을 보면 앞뒤 범퍼가 차이가 있고 외장 컬러랑 실내가 다르다 뭐 이런 거는 GT 라인과 일반 모델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나는 이 뭐 울프 매트 블루 막 이거는 너무 과해. 그냥 나는 무난한 흰색으로 선택할 거야. 이런 분들은 GT 라인과 일반 모델의 과연 차이가 뭐가 있을지 궁금하시잖아요. 가장 큰 차이는요 이 그릴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 라인이 추가가 됐는데 중간에는 아무것도 불빛이 들어가 있지 않죠. 하지만
GT라인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라인이 추가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확실히 급을 나눠 놓은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냥 일반 에어와 어스로 가성비 있게 접근하려면은 내가 원하는 선택, 뭐 옵션들 선택해가지고 가성비 있게 출고할 수가 있고요. 나는 남들과 다르게 좀 더 뭔가 유니크한 느낌을 주고 싶어 하는 경우는 이렇게 요트 매트 블루 컬러라든지 실내 화이트 블랙 조합, 게다가 이런 포인트들이 다른 것들을 좀 추가한다면 나만의 차를 출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죠. 게다가 이 GT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드 쪽 있죠? 이런 부분들, 이게 지금 바디 컬러와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이것도 GT 라인에만 들어가는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원래 크롬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GT 라인 같은 경우에는 바디 컬러 혹은 이제 블랙 하이그로시로 들어가가지고 차에 한층 더 무게감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자세히 보지 않은 모르는데 에어나 어스는 이게 좀 더 밝은 실버거든요. 근데 GT 라인은 이게 약간은 다크 메탈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GT 라인은 선택할 수 없는 컬러는 과연 뭘까요? 흰색, 검정, 그 다음에 우리가 봤었던 뭐 레드 컬러 이런 거는 다 선택할 수 있지만 요트 매트 블루라고 하던지 아니면은 이 옆에 있는 이 컬러는요, 재미나게 GT 라인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매트 같은 존재감이 좀 센 컬러들은 GT 라인에만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을 것 같은데 옆에 있는 이 컬러가요, 문스케이프 매트 그레이라는 컬러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에어와 어스만 선택할 수 있는 컬러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좀 구분을 좀 해놓는 것 같아요. GT와 GT 라인 그리고 에어와 어스를 좀 구분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요 보면은 안 들어오죠? 요거는 그냥 일반 모델이라 보시면 되고요. 좀 많이 변경된 것 같지는 않지만 소소하게 달라진 부분들이 약간 사뭇 좀 다르게 느껴지지 않나요? 차라는 거는요, 작은 변화만 줘도 크게 달라진 것 같다라는 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이 EV6가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요거는 또 에어가 아니라 어스죠. 1열 포켓 시트 요 위에가 가죽으로 덮여져 있는 거 보면은 이런 것들도 차이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약간 좀 정리를 해놓은 듯한 느낌이고요. 핸들도 투톤 시트, 그 다음에 도어 상단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전과 다르게 이런 실내 가죽 조합들이 화려해졌어요. 이쪽 센터도 기존에는 뭐 블랙 하이그로시에 아니면 뭐 크롬에 그냥 일반 실버 막 이런 느낌을 줬는데 가죽 색상과 동일한 컬러로 투톤의 느낌을 집어넣어서 실내 딱 탔을 때 차가 되게 화려한 느낌을 주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들께 EV6 페이스리프트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 전기차가 요즘 살짝 주춤하면서 브랜드에서도 전기차를 신경 쓰는 듯한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제가 전기차를 살 때 신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게 개발 속도도 빠르고 옵션 구성이라든지 너무 달라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선뜻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구매했다가 더 좋은 게 나와버리는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는 거죠. 진짜 극단적인 예로 지금 EV6 페이스리프트가 나왔잖아요. 가격은 동결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옵션 구성이 한 단계 올라갔어요. 막 아까 전동 스티어링 휠이라든지 감음형 스티어링 휠이라든지 CCNC 측면 운전 보강, 에어백 두 개 들어가고 시트 착좌감 개선되고 게다가 요 반응 자체, 요거는 이제 시승기 때 좀 아껴둘라고 얘기를 좀 드렸지만 요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바뀌면서 이 CPU라든지 이거 반응 속도도 훨씬 개선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잠수함 패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뿐만일까요? 이거 주파수, 감음형, 쇼크앱소버, 흡음제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기존과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가격 인상 없이 오히려 가격은 동결됐지만 가격 인하된 효과를 보여주는 거죠. 배터리는 또 말해 뭐합니까? 84kWh 배터리 롱레인지로 나와요. 그러면서도 배터리 효율까지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주행 가는 거리, 얘가 지금 뭐 복합 19인치 494라고 하지만 얘 실제로 500km가 훨씬 넘어가죠. 자, 이런 거 보면은 기존에 먼저 이거 출시되기 전에 EV6 구매했던 분들이 배 아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처럼 전기차를 구매할 때는 잘 알아보고 구매하시는 거죠. 그러면 EV6는 추천해 줄 만하나? 네. 이 정도면은 500이 넘어가는 주행 가는 거리에 지금 상위 모델에만 들어가 있었던 옵션 구성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구매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이 정도면은 가성비가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영상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주행에서는 달라진 포인트들도 집어서 최초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들어보겠습니다. 기사해야 되는데 괜찮은 데 없나? 후기도 다 거기고 아이고 팬 전화해야겠다. 문파크
왜 전화했어? 아니 당장 다음 주에 이사해야 되는데 아 아직 업체를 못 찾았어요. 아 아정당이 있는데 뭘 고민을 해. 아 저번에 가입했던 아정당 이번에 탁재영 광고한 거 못 봤어? 포장이사, 이사청소 서비스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고. 아정당 혜택이 점점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당일 추가 비용 절대 없는 비대면 견적에 문제가 생길 시 아정당 본사에서 100만원 추가 보상까지 받을 수 있다니까? 어 그럼 아정당에서 이사청소 서비스 받고 인터넷 설치랑 정수기 렌탈까지 그리고 지원금 70만원 챙기면 되겠네요? 개꿀이네? 당연하지! 어서 연락해봐! 365일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상담이 가능하니까 퇴근하고 천천히 알아봐도 된다고. 게다가 놀라지마 단품법 해지로 휴대폰 최대 50만원 기기값까지 할인이 가능하다니까 같이 문의해봐 알았어? 아정당 혜택이 점점 좋아지네요 이거. 게다가 20일만 아정당 유튜브 채널 구독만 해도 100만원 상당의 최신폰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니 선물까지 꼭 챙겨가십시오.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이사, 청소까지 365일 우리 집 생활 지원금 지킴이 아정당.